BTS가 국내에서 콘서트를 할 경우에 1회 공연당 경제 파급 효과가 6,200억에서 1조 2,200억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 관광객이 20%면 한 6,200억, 외국 관광객이 한 50%면 1조 2,000억에 달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래서 관련해서 BTS 병역 문제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BTS 병역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 좀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병역 면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BTS 병역 문제는 오랫동안 문체부의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방에 신성한 의무고 병역이라는 게 공정의 상징입니다. 두 번째는 BTS의 어떤 이 K컬처의 선봉장으로서 한국을 알리고 또 경제적인 엄청난 파급 효과를 끼쳤다는 점, 그리고 BTS 포함한 대중예술인과 순수 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네 번째는 BTS의 7인 아티스트 중한 명이 군대를 갈 경우에 이른바 완성체로서의 공연 문제, 또 다섯 번째는 그동안 여러 군데 여론 조사가 있었는데, 여론을 분석하고 점검하고 또 최근에 컬럼들, 또한 20대 남성들의 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의 생각과 고견,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지금 오랫동안 검토해 오고 관련 관계 부처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종 결론은 이제 BTS의 맛이라고 할수 있는 지인의 군대 문제가 12월로 이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 입장을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용호.